정부가 심야 택시안 해소를 위해 탄력 할증료와 강제 배차제를 도입합니다. 국토교통부는 타다 우버 모델 활성화와 심야 택시 호출료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국토부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는 현행 3,000원인 택시 호출료를 최고 5,000원까지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심야 택시 탄력 호출료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이와 함께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개인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하고 타다 우버와 같은 플랫폼 택시 규제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.